바라면서 이곳 구세가 민속촌 패널을 대표해서 여러분께 큰절로 무난히 3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세상살이가 참 바빠합니다. 팬데믹에 이것저것 나라에서는 싸움받지를 알고 있다는 하늘도 굳이 모르고 있었는데 딱 하나 변함없는 딱 하나 그것은 바로 우리 월급만 제작이네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어떤 인종입니까? 쓰러지고 넘어져도 못그기처럼 다시 일어나는 대한민족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곳 한국 민속촌에서 신명나게 즐기시고 그가 쌓인 근심 걱정 또 날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꼭두새끼 구두새끼 뭔 말을 그렇게 빨아요? 누구세요? 고지 아니에요? 고지라는 이 사람이 나를 말할 것 같으며 이 주먹 하나로 온 악당을 물리친 북일동의 구의 마사오! 홍박사요! 홍박사님을 아세요? 바로 박사를 던지고 싶더라고. 대체 여기에 왜 나온 거예요? 이걸 참고하죠. 그럼요. 아, 나 모르겠습니다. 백성은 뒷자리에 자기 이속 채우기에 바빠서 온갖 부들이 일삼는 악재 중에 악지, 부정, 부패, 무리, 불충, 빌런이야, 빌런! 빌런 사또가 이번 자기 생일 여친의 무지 악재한 세금을 얻어들이겠다고 하지 뭡니까? 아, 뭐예요? 아니, 힘든 백성을 도와주지 못하면서? 아니, 사또는 당장 해. 어허! 그렇게 희망을 해결될 일이었으면 이 몸이 멈춰! 빠싸! 이 맛을 위험해. 손자병법에게 싸우지 않고 이긴 것이 최고의 상책이라 하지 않았소? 그럼 무슨 좋을 수가 있어? 우리 식당에 호랑이를 잡으려고 응? 호랑이 굴로 들어가나? 그렇지. 자, 다 같이 호랑이를 잡으려고 응! 호랑이 굴로 들어가!
샴푸만 정상수를 사가 정상수를 우리 동아리 사도께서 제주 부를
눈만 보고 속내를 몰라. 역병이다, 역병이야. 그렇죠, 뭔가 꿈꾸는 게 있는 거죠? 뭔지 모르겠지만 저좀 심한 사또가 우리에게 그렇게 유한상 될 리가 없다. 이 말이요, 분명 뭔가 있어도 있다 이런지. 어쩐지 어디서 분내가 나더라고. 옛말에 무슨 소리라도 태럽집에 살아와 있지 않소? 이자 호자라는 여자 난 다 피웠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인도에 팔을 말아주는 게 너무 즐겁단 말이지. 나의 이 아름다운 모습을 뭐? 아름다운 친구 남자 이 백성을 개띠 개띠띠로 생각하는 저 거짓말 사또에게 같이 타고 있을 테니까. 여기 내 모양인데 어떤 거짓말 또 있단 말이야. 누가 내 모양이 얼마나 없지. 조용히 좀 해요, 조용히. 자, 진정들 하시고. 이 나라의 주인 누구예요? 나라님이요? 아니지. 사도요? 아니지. 아니요, 우리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우리 백성들이 힘을 보여줍시다. 무슨 좋은 방법 있어? 내가 모두 잠시 길을 줄게. 우와! 정말 될 것 같은데! 그럼 시작합시다! 시작합시다! 골고루 나눠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우리 모두 파이팅!
죽여 내는 거네. 그래, 뭐더 없느냐? 뭐더 없느냐? 사또, 여기 있는 사람들이 먹방을 해야 합니다. 먹방이? 사또! 사또!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먹는 거 하나는 무섭에서 다 한참 없습니다. 기다리시는군요. 구해
이쪽이야. 알았고. 야, 그 세상에 꽁짜가 없다는 걸 오늘도 알 것 같아. 아, 근데 괜찮아. 나에게 이 국간장 걸 내가 갖고 와봐. 이게 뭐 마음 풀릴 것 같아. 자, 난 이제 부서 최고의 부자다! 뭐야? 뭐야, 왜 내가 식사하고 돈다고 와? 혹시 내가 잠들이 왕이야? 이게 왜? 내 복주머니에 엄청난 돈이 들어왔어? 그게 뭐야? 나 엄청 들어왔어! 아니, 그건 내 돈이잖아! 우린 이제 부자였어! 뭐하니? 나란 일을 하는 사람들이야. 우리 회사들 하나같이 일하는 당연한 일이다. 개인 살이 살겠어요. 제 이속 챙기기 바쁘게 천벌을 받아봤잖아. 과연 우리 회사들이 열심히 일한 이 돈들은 모든 고스란히 회사들에게 돌려줘야 당연지. 이속 좀 해보겠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당신은 저 나쁜 사람들에게 속지 않길 바래요. 주신 돈을 모두 공유하겠습니다. 야, 댓글 사대가 그 모양이야? 예! 야, 우리 마음과 어떻게 된 거야? 아, 모르겠어요! 솔직한 거야, 이 뻥짜한 거야! 우리 회사들 골라봐! 불공하는 백보란 꼴이야? 뭐를 팔고! 이겨봐, 사또! Yeah!
반면서